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2회에 39번까지 왔어요. 자, 그럼 39번 보겠습니다. 39번과 40번은 내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제 하면서 이 흐름을 쫓아가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끼워 넣어야 돼요. 자, 끼워 넣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문장 삽입인데 앞부분에 뭔가 연결 부사 같은 그 실마리가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 논리를 좀 따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나오는 이 단어에서 앞부분에서 연결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클루가 있지 않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yway, the vulnerability를 딱 보는 순간, 그래도 이게 나올 줄 알았어, 그렇죠? 자, 이게 맨날 맨날 나오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의미로 나오는 거죠. vulnerability라고 해서 우리가 vulnerable to, susceptible to,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반대적인 개념으로 뭐 in 붙이고 immune to 뭐 이런 식으로 또뭐 subject도 있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뭇에 취약한, 뭐뭇에 민감한으로 쓰이는데 여기 지금 the vulnerability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취약성, 그렇죠? 누구의 취약성이야? Both apes and humans라고 해서 유인원과 인간들의 취약성. 근데 이제 vulnerable은 vulnerable to, susceptible to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to violence, 그렇죠? 자, 근데 이 바이올런스에서 다르면 안 되네요. 그렇죠? 자, 선생님의 과로는 아는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이게 형용사적 문법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 하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많죠. 저, to 뭐에 대한 취약성, 바이올런스에 대한 어떤 것, 누구에 의한 바이올런스죠? By their fellow species members. 여기까지네요. 저 가로 닫고. Okay? Sorry. yeah. 그래서 이 유인원과 이 휴먼이 각각 취약하다. 뭐에 취약해요? 그 자기 fellow species, 그래서 apes면 apes에, 휴먼이면 휴먼의 그 violence에 취약하다는 것. 제가 없나 싶었는데 여기 나왔네. 여러분 여기가 내가 우리끼리 이거 파랑이죠. 여기 뭐예요? 접속 부사 뭐 연결 부사 해가지고 결국 이게 나왔네. 그렇죠? 없는가 했더니 보니까 나 결국에 자 추진합니다. 동력을 제공합니다. 몰고 갑니다. 그렇죠? 무엇을요? 자 필요를요. 그렇죠? 뭐에 대한 욕구를요? The for greater social cooperation. 오케이? 자더 큰, 그렇죠? 자 사회적 협력. 그러니까 뭐더 크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Social cooperation이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앞부분에 소셜 코어퍼레이션 나오겠군. 그리고 뭔가 있어서 결국이 되겠군. 이런 느낌을 자 뉘앙스를 머리에 약간 살짝쿵 뭐든지 사실은 사실 처음에 읽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근데 어쨌든 조금 실마리를 머릿속에 안고 가는 거지. 그렇죠? 홉스를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 와우. 자 여러분 아니 이제 우리 토마스 홉스는 여러분 뭐 만인에 대한 투쟁, 그렇죠? 리바이어드, 그렇죠? 자 알고. 모를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Hobbes is famous for, 그렇죠? 유명하다. 뭘로 유명해? His assertion. 자, assert는 주장, 뭐 단언, 뭐 주장하다, 단언하다 명사니까. 이 대신 무슨 뜻이냐? 아이 뒤 보기도 전에 왠지 자 접행동, 그렇죠? 접속사 명사절의 동격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미 이 문제는 SVC 해가지고 그렇죠? 뭘로 유명하냐? 그게 주장인데 뭐라는 주장이냐? The state of nature, 그렇죠? 뭔지 알겠죠? 자, 자연 상태는 뭐였어? State of, 자, state가 뭐라고 했어요? 상태, 국가, 진술하다. 여기서 명사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다? 자, 투쟁의 상태다, 전쟁의 상태다, 저 만인의, 그렇죠?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그죠? 자,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투쟁하고 있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by contrast. 여기도 뭐야? 이 지금 by, in turn and by contrast 다 이게 문장의 그 흐름을 결정짓는 그런 부사라고 할수 있죠. 근데 반면에 우리 맨날 얘기는 이, 어, 그 홉스와 여기 또 이제 루소가 이렇게 대비되면서 나오죠. argue 주장했는데, argue는 두 가지로 by that, 마다 그렇죠? 언쟁하다가 이렇게 주장하다, explicitly. 어머, 왜 이렇게 또 반가운 애들이 이렇게 막 출동을 하는 거야, 그렇죠? explicit, 그렇죠? 지난번에 나온 implicit 얼마나 많이 나왔어? implicit, implication, imply, 그렇죠? 얘는 explicate, 그렇죠? explicitly, 오케이. 그래서 명백하게 얘는 주장을 했는데, Hobbes was wrong. 아, 홉스 잘못했다. 왜? 반대잖아. 그렇죠?
자, 여기 왜 나왔어? 병렬 구조, 그렇죠? 병렬 구조. 여기서는 이제 명사자, 명사자, 병렬 구조 됐네요. 여기 마지막에 병렬 구조 나오죠. 그렇죠? Primitive human beings, 그렇죠? 원시냐, 그렇죠? 원시 인간들이 평온했다, 평화로웠다. 어머, 반대적이네, 그렇죠? And isolated, 그렇죠? 자, 고립되었다,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세 번째, violence developed. 자, developed 하면은 발전시키다와 타동사가 발전하다라는 자동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뒤에 목적 없으니까 자, 발전했다. 즉 이거는 생겼다. 그렇죠? 자, 폭력이 생겼다. 단지 이후의 단계에서 왼을 보는 순간 가로 꾸며줍니다. 단계 어떤 단계? 자, 여기 관계부처 되면서 꾸며주죠. Society가 사회가 had begun to corrupt. 자, corrupt는 원래 형용사도 있고, 자, 부패하다, 부패한, 부패시키다, 뭐 타락시키다 이런 말이죠. 자, 타락을 시켰어. 자, 사회가 타락시켜서 무엇을? Human morals, 인간의 도덕을, 그죠? 그런 그 단계다. 이후의 단계.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 그렇죠, 그죠? 성악서 성범서 그죠? 근데 그런 단계에서만 이게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다르죠. 자, 그러면 일단 아직 조금 뭐 협력 이런 건안 났으니까. 자, hopes is far closer to the truth라고 해서. 자, hopes가 더 진실에 가깝다? 이거 누구 생각? writer. 그렇죠? 자, 지금 writer는 이둘 중에 hopes를 선택했어. 근데 이제 올빗도 최근에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Important qualification, qualification은 여러분 자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격, 조건, 뭐 단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단서는 홉스의 주장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대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When she, 자 이것도 동격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 일어날까? Violence took place를 딱 보는 순간 take place 뭐예요? 일어나 발생하다. So violence는 일어났다. 저 not between. 자, 나의 법이 반가워, 반가워죠. 자, 뭐와 뭐 사이? Isolated individuals, 그쵸? 자, 고립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between social groups. 여기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isolated은, 여기, 저기, 루소의 의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every man against every ma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개개인 간에 일어났다고 얘기한 게 홉스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소셜 그룹 사이에 바이런스가 일어났다.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다르다.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서도 이 바이런은 여기에 동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Human beings highly developed social skills. 응? 왠지 자, 여기 소셜 코퍼레이션 나올 것 같아요. 자, Human beings 고도로 저 고도 높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 정도가 높다는 거죠. 그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라 그렇죠. 자, highly developed social skills 그렇죠. 아, 굉장히 발달한 그 사회적 기술과 능력. 저 어떤 능력? 추구 앞으로 여기 나와요. 아름답네. 그러면 일단 3번 다음에 저 적어도 4, 5번에 나온다는 거 알겠죠? 저그어그 능력을 are not contradicted 그렇죠? 와우. 그렇죠? 너무 반가운 단어들이 막 여기저기 출동을 하죠. 딕트라는 거, 컨트롤하는 건 반대로란 뜻이니까 모순되다, 모순하다, 저 뭐뭐에 모순하다, 혹은 반박하다. 근데 모순되지 않는다, 수동되니까 뭐에 의해서 the prevalence 이것도 마찬가지, prevail 뭐요? 만연하다, 저 우세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우승하다는 뜻도 있고, 승리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제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죠. 저 널리 퍼져 있어, 만연, 뭐에? violence에 어디에서? Both chim, 그죠? chim은 chimpanzee죠. 그러니까 뭐 유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오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이거 좀 가야 되겠네. Human society에 어떻게 거기에서 violence가 만연해 있어, 그죠? 근데 그거랑 자 그럼 violence가 있어? 근데 소셜 스킬이 있어? 근데 그게 컨트롤이 아니라는 거야. 왜지? 자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모르겠지. 낫이 나오고 웨더가 나온다. 낫이 나오고 인스테드가 나온다. 어머 아름다워. 그죠? 이 논리 구조. 아름다워, 그렇죠? Their precondition for it. 그것에 대한, 자, 그것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응? 여기서 이건 목미? 이런 느낌은 들죠? 자, 그러나 이게 맞아요. Why? 자, 여기 it이라는 게, 자, violence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they라는 건 소셜 스킬이나 ability. 아니, 이게 생겼는데 왜 violence야? 자,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That is. 아름다워, 그렇죠? 연결이 좋지. 자, 한번더 설명, 그걸 모르겠어? 설명해줄게.
왜냐하면 아까도 잠시 언급했겠지만 여기는 조금 이따가 보기 다시 한번 가기로 하고 violence는 social activity야. violence는 뭐라고? social activity야. 그렇죠? 사회적 행동이야. 사회적 활동이야. 자, engage in 그러니까 engage in이 자동사도 있지만서도 engage oneself in, engage A in B라고 해서 A를 B에 참여시키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된이죠. 그렇죠? 참여된 거야. 누가? 얘가. 그렇죠? 얘가 얘에 의해서 참여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가 참여했다고 하면 돼. 그렇죠? 자, 누가? groups of males.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룹. 그룹이 아까 얘기했죠. 이게 아니라는 거지.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바이런스라는 게 아니라 자, 그룹이 그룹에 대해서 바이런스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소셜 액티비티가 있고 나서야 바이런스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 적어도 이 라이터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males and sometimes females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자, 이 그룹이 그렇죠? 그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즉뭐 이거 이 대시 얘를 설명해 준다는 거 여러분이 너무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뭐 근데 이제 정신없이 읽다 보면은 뭔지 모를 수도 있지만서도 그죠? 조금 생각하는 문제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얘를 부가적으로 설명했다. 내리즈다. 그럼 여기가 클루가 없는 것 같았지만 이미 있었어. 어떻게? 아까 by contrast 나왔지. 그다음에 여기 내리즈 나왔지.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여기 그 결과가 되는 거겠지. 답은 5번이야. 그렇죠? 사실은 뭐더 이상 갈 수도 없어. 이거 안 읽어도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읽어보겠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돼? 자, 왜? 그래서 바이올러스가 생겼지. 뭐에 의해서? Fellow species members, especially groups에 의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취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 좀더더 커다란 협력을 좀 막아보자. 왜? 이미 소셜 스케일은 있거든. So, individual인데 isolated. 자, isolated 뭐예요? 고립된 개인들. 그죠? 모든 모임, 모든 침이든 아니면 휴먼이든 상관없이 자, 이거 양보의 부사죠. 여기 they가 생겼죠. 자,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tend to get picked up. 자, 우리가 픽 하면은 이렇게 집어 올리는 건데 올린다기보다 언제 고르는 거지? 근데 off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제거하는 거죠. 수동태돼서 자, 여기 뭐 동작 수동태라고 하기도 하고, 자, 뭐 이형식으로 해도 되고. 어쨌든, 자, 곤란해진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누구에 의해서? 자, maraud라고 해서, 자, 약탈하다는 말이에요. 약탈하는 그 떼거리들에 의해서. 자, 근데 어디로부터 제거를 하냐? From neighboring territories. 그죠? 자, 인접한 어떤 영토, 영역으로부터. 오케이? 자, those who were able to work with. 자, 누구? 아이고야. 자, 그들의 자, fellow와 함께 일을 할수 있는 그 those 자, 사람들 혹은 뭐 여기를 chimps가 돼. chimps면 chimps, human이면 humans. 그죠? 자, 그런 사람들. 자,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to defend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저기 방어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또 다른 어떤 cooperation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socially 그렇죠? 그래서 would survive 어떻게 살아남는다. 자, 그리고 이거 뭐야? 또 이게 그게 나왔네, 그죠? 오, 뭐냐, evolution 나왔네, 그죠? 자, 뭐, 생물학적으로 가면, pass their genes, 그들의 genes를 어디에 다음 generation에 전달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폭력에 의한, 그죠? 폭력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서 뭐가 필요성이 생겼다? 저 사회적 협력의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ulnerability. 취약성, vulnerability, susceptibility. 자, 아니, 적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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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일단 여기 단어를 내가 미리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 좀 크다랗게 한번 보고 갈까 그러면은. 자, vulnerability, 취약성, 그렇죠? 여기 나온 거는 친구들 정말이 뭐 친구라고 해봤자, 그렇죠? 자, 취약성, 그러면 susceptibility. 네, 여러분 조금만 몇개그 모의고사만 풀어봐도. 그렇죠? 단어가 겹친다는 생각을 할 거야. 뭐뭐에 대한 취약성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다음 또 아니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질까 봐. 저 가능하면 빨리 끝내주고 싶어가지고. 자, vulnerable to, susceptible to, 그다음에 subject to, 그다음에 반대말 invulnerable, insusceptible, 저 취약하지 않은 그죠. 자, in turn 결과적으로 저 자, assertion, explicitly, primitive, corrupt, 그죠. qualification, contradict, prevalence, prevail에서 나온 겁니다. precondition, pick off, 그죠. 마지막에 뭐가 있었더라? 뭐 이런 디펀드는 다 알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할 것도 없네. 자, 서바이벌 뭐 이런 거 모르겠죠. 자, 넘어가면서 자, 우리 30, 40번 가겠습니다.
자, 40번. 자, 여기 요것도 뭐 맨날 나오는 맨날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 많이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죠. 자, 활자에 대한 얘기, 인쇄술에 대한 얘기, Gutenberg's invention. 자, over the movable type. 아, 프린팅 프레스라는 거는 여러분 뭐 알다시피 인쇄기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거냐? 이거는 이제 활자는 활자인데 이거를 가동 활자. 그래서 따로따로 낱낱이로 저 이렇게 독립된 활자 얘기였는데 자, 그것의 발명이에요. 그래서 발명. 저 언제냐면 1430년대죠. 또 우리 또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의 그뭐 있잖아요. 그렇죠? 저 우정한 대다란 이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제 구텐버그. 서양에서는 was the most momentous 그렇죠? Event인데 in the history of the census. Census. 자, 우리는 그거는 뭔가 그 뭐라고 할까 이게 뭔가 인쇄술이라서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그렇죠? 이거 획기적인 발전이다.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근데 여기서 센스라면서 띠용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아 감각의 히스토리에 있어서 그렇구나. 여기서는 포인트가 감각에 초점을 맞춰줬다는 느낌을 여기서 딱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나 한 문장에 클로 하나씩은 있어. 그렇죠? According to cultural critic. 자, 문화 비평가인 마셜 맹글로안. 그 사람 이름 뭐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뭐 중요하지 않은데. 자, 그것이 촉발했다. 그것이 뭐야? 이 인벤션이 촉발했다. 무엇을? Communication revolution. 여러 가지 revolution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소통에, 그렇죠? 혹은 통신에. 통신 혁명을 일으켰다. 가로죠, 가로. 그렇죠? 꿈입니다. 이미 주간대, 아니 주간대래. 웬일이야. 그렇죠? 자, 여기 전체 다음에 대못 쓰는 거 알죠? 그렇죠? 자, 관계대명사로 쓸 때, 자, the eye, 자, 눈이 자, 가속화했다. 눈이 더 빨라졌다. 그리고 보이스는 어떻게 잠잠해졌다. 와우, 감각이 여기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분, 오, 갑자기 관심 확 생기네. 그렇죠? 아, 이런 포인트를 잡아낸다는 거죠. 자, 어쨌든 프린팅 프레스는 자, 메이드가 나왔다. 오, 오용식이 아닌가? 오용식일 것 같은데? 맞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몇 점씩 물어보면 일단 오용식 생각하고 보잖아요. 메이드가 나오면 일단 수능에서는 오용식 아닌가? 저 생각하고 봅니다. The process, 그렇죠? 어떤 과정? Acquiring 뭐예요? 습득하는 거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그렇죠? Not only, but also, 그렇죠? 자, 여기 상관 접속사 되면서 더 손쉽게 저 이용 가능한 그래서 자, 그 과정이 더 이용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more private and visual 어때요? 더 사적이고 더 시각적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뭐 여러분 좀 이해하겠죠? 좀 느낌 알겠죠? 그렇죠? Information ideas 그렇죠? 자, 그 정보와 그리고 저 어떤 사상 같은 것들 저 were increasingly convey 전달하다 그렇죠? 전달되는 거죠. 손에 대면서 점점 더 전달이 됐습니다. On the page 뭐요? 페이지에, 그쵸? 인쇄가 되니까, 책에, 그쵸? 자, 그리고 눈이죠. 눈이 보는 거죠. Oral tradition 뭐예요? 자, 구술 전통은 slowly began to unravel. 자, ravel 하는 거는 이렇게 매듭을 묶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어때요? 자, 풀어지다, 흐트러지다. 그쵸?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요거는 이제 제대로 잘 됐다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쵸? The bard라고 해서, 자, 여기 뭐, 음유시인.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로 해주는 거니까 자,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went out of business, 그죠? 자,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야. 문 닫게 생겼어, 그죠? And the book took his place, 그죠? 그 자리를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여기 느낌적 느낌을 다 여러분 이제 위에 거보다 조금 더 위에 것도 뭐 명확하게 나오긴 했으나 자, 요거 슬슬 이제 연결되는 느낌 있죠? 저 as a publishing industry, 그죠? 출판 산업 과, 그렇죠? 공공교육이 확대가 됐어요. Later centuries. 그 이후의 centuries에.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자, 여기 예지가 있으니까 몸함에 따라 좋죠?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으면서 드러내는 예지를 몸함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됐어? Buried. 그렇죠? 뭐뭐에 파묻혔어. Bury. Bury 아니고, 그렇죠? Under proliferation. 와우. 자, 요거, 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거 계속 많이 나와? 반갑다, 친구야. 그렇죠? 여기 뭐야? 확산. 그렇죠? 뭐, 급증이라고 우리 그 수능에서 에선가 파이널에선가 거기서 나오게 됐지만 Proliferation 하면 나는 이게 먼저 생각나더라. NPT 조약, 그쵸? 핵 확산 방지 조약, 금지 조약, 그쵸? 그래서 Non-Proliferation, 그쵸? Treaty라고 해가지고. 자, anyway, 이거는 확산인데, 자, 뭐의 확산? 그쵸? 책의 확산, Newspaper and Magazines, 그리고 Typographic Culture, 어디에서 구텐베르크? 잠깐. 아,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어디에서 끊어줘야 되겠지.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as가 나왔었잖아. as가 나오고 and가 나왔잖아. 자, 우리 그냥 정신없이 갈 뻔했네. 그렇죠? 여기 publishing industry,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됐다. 그리고 and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주절이 아닙니다. We became married. 자, 여기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slash가 돼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주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죠.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 I'm so sorry. 자, 왜냐면 books, newspapers and magazines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이게 병렬 구조가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인쇄 문화가 그죠 시작된 누구의 구텐버그에 의해서 시작된 인쇄 문화가 점차적으로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자, and 자, our pre-modern forebear. 자, forebear도 이거 나오고 있는데 선조, 저 forefather라든가 아니면 뭐 ancestors, 그죠? 자, 우리의 그죠 현대 이전의 선조들은 will be shocked. 자, would be shocked 뭐요? 자, 그 충격을 받을 거다. at 뭐뭐를 보면 how many hours 얼마나 많은 시간의 의주동이죠. 우리 대부분이 쓰고 있는지 매일 reading하고 writing하는데 그리고 stare at 그죠? 여기 이거하고 이거 둘을 둘 중에 하나고 이거는 한꺼번에 해서 1번, 2번 이렇게 넘겨보죠. 레터를 보고 넘버를 보고 이미지스 온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스에서 이거를 보는데 쓰는 것을 보면은 엄청 충격받을 거야 이런 말이죠. 자, 가정법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죠? There is a single factor. 그렇죠? 팩터가 있다면 무한 explaining our increasing bias toward vision. 자, 다시 돌아갑니다. 저 어떻게 양과일식 거의 양과일식인 경우가 많지. 저 앞부분에 sense의 history를 바꿨다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자, 약간 청각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비전으로 간 거죠. 그래서 비전으로의 그 편향, 그렇죠? 점차 그 증가한 우리의 편향을 설명하는 한 가지 요인은 바로 뭐다? Printing press. 그것이 인쇄기가 바로 그것이다. 와우. 자, 그러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 이거를 틀린 순간 거의 없었었어요. 그렇죠? Gutenberg's invention of the movable type printing press는 코스 몇 종씩 5종씩 코스 목적어 추구상사. 자, 나온 김에 여기 약간 그 복습하자면 5형식의 Gekkos lead 그죠? 자, 그 유도 그죠? 하는 거죠. Gekkos lead 해가지고 여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Visual information이 어떻게 더 중요하게 만들었다. Away라는 건 뭐였어요? 따져보다 무게를 달리면서 더 무겁다라는 얘기는 더 중요하다. 뭐보다 이거 타동사라는 거예요. 알아주세요. 타동사. 자, out live 하면 뭐보다 더 오래 살다. 자, out number 하면 뭐뭐보다 더다. 자, 숫자가 많다. Anyway, 자, all information. 나 200으로 얘기하는 거 알지?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자, 구슬 information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그죠? 그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것이 has promoted. 그죠? 자, 지금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위치라는 것은. 그것이 촉진했습니다. 무엇을? 그죠? 모아 모사이가 아니라 between the senses 사이에 자, 그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됐다? 이게 이것에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편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inequality 그렇죠? 불평 등을 촉진하게 되었다라는 3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는 활자 인쇄기 발명으로 인한 그렇죠? 발생한 시각의 우위 그렇죠? 시각이 우위하게 되었다. 참가보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뭐이 40번에서는 뭐 take one's place 같은 경우 있죠. 자, 뭐 뭐를 대신하다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아까 뭐 있었어? moment을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거죠. convey 소통하다, 소통하다를 전달하다, convey, deliver, communicate. communicate도 목적으로 했으면은 전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 actually 뭐 하나 중요한 거 있었는데. 뭘까요? 뭘까요? proliferation 이 정도. initiate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화이팅!